자, 오늘의 팡팡 플레이어 이재영 선수를 김보근 아나운서 직접 만나주세요. 한국생명 이재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완벽한 승리입니다.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앞섰던 것 같습니까? 아무래도 저희가 수비가 어려운 볼이 올라왔을 때 결정력이 좋아서 오늘 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사실 오늘 경기를 승리한다면 또 정규리그 우승까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상황.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경기를 놓치거나 또 선수들이 부담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저희가 승점이 빨리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그냥 서로 부담감 내려놓고 하자고 했는데 그게 좀 달렸던 것 같아요. 네, 이재영 선수 오늘도 20득점 그 이상을 해줬습니다. 뭐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자신감도 넘치고 뭐 부족한 게 하나 없어 보이는데 뭐 정규리그 우승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챔프전 우승까지 바라보면 혹시 더 끌어올리고 싶은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수비나 리시브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해주고 싶고 중요할 때만큼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어요. 대각 공격이야 워낙 좋았고 또 뭐 직선으로 블로킹 쳐내는 기술이 상당히 또 좋아졌다는 평가도 들리더라고요. 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? 아무래도 연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연습을 해야 그게 시합 때 나오기 때문에 연습 때 착실히 했더니 그게 시합 때 나온 것 같아요. 네, 뭐 이제 상대의 경기를 또 지켜봐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좀 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까지 단승점 2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좀 어떠세요? 그냥 한 게임 한 게임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일단은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. 왜냐하면 저희가 또 부담도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코트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면 뭐 우승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 자신감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우승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재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